안녕하십니까? 사랑하는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 무대에서 섰던 김용국입니다. 네. 저는 밤무대를 시작으로 40년을 넘게 무명 가수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저는 35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6살 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. 저는 아이를 키우기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밤 12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새벽에는 과일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낮에 과일 행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들 교복 빨고 아침밥을 해서 밥 먹이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냈습니다. 또 엄마 없는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받을까 늘 걱정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녹색 어머니 교통 지도도 했고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학급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그렇게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마침내 25평짜리 빌라도 마련했습니다. 그런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그 집을 몽땅 날게 되었습니다. 그때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집안에 도움을 주겠다며 시장에서 신발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. 저는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있습니다. 아들은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. 선생님께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지방사정상 진학을 포기했습니다. 그래서 아들은 제게 걱정하지 마세요. 대학 나와서 노는 애들도 많아요. 나는 기술이 있어서 나를 찾는 곳이 많으니 잘 되었어요. 하고 1호를 했습니다. 또 몇 년 전에 행사 때 쓰는 음향 장비가 불에 나간다. 아들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1,000,000원이나 제게 주었습니다. 제가 아침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날 아들은 회사에서 TV를 통해 봤답니다. 네.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 아빠라며 자랑을 했답니다. 아들 회사 동료들도 니네 아빠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지는 몰랐다.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다며 멋지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 합니다. 네. 아들은 제게 내가 아빠에게 더 잘했으면 아빠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라며 했습니다. 그리고 아빠가 대한민국 최고 가수라며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. 저는 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. 아들아, 고맙다. 늘 고맙고 미안하고 오늘도 사랑한 아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. 네. 네, 김용국 씨 오늘 준비한 곡은 민성아의 신바다입니다. 신바다, 신바다. 망태를 메고서 동요로 햇살을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.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풀이 많겠다면 부모님 효도하고 두풀이 많겠다면 나 장가가야지. 신밧대 신밧세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을씨구 신
형님의 도움으로 두 꼴이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나 장가 가야지 햇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뿌리 많겠다면 부모님 효도하고 두 뿌리 많겠다면 나 장가 가야지 신발대 신발새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초씨구 신령님의 도움으로 두 뿌리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나 장가 가야지 신발대 신발새 신발